비구니 교육도량 운문사 승가대학 출신 총동문회 스님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화엄사 주지의 덕문 스님을 법사로 한국불교 중흥과 동문 화합을 발언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 명상은 부처님 법을 대중에 설득력 있게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대화된 전법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비구니 승가교육의 산실, 운문사 승가대학 출신 총동문회 스님들이 모교 발전과 동문 화합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곡사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운문사 승가대학 동문회 연수. 운문사 승가대학 개교 50여 년 만에 처음 마련된 행사에 전국 각지에서 3기부터 60기까지 300여 명의 운문사 동문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연수의 장에서 실천 가능한 좋은 의견들이 모여서 60회 졸업생을 배출한 유서 깊은 운문사 승가대학이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발전하여 오래도록 계승되고 모든 승가의 모범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납니다. 이들은 한국 비구니계의 사표로 불리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선후배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국 불교 중흥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의 역사도 벌써 반세기를 훌쩍 넘었습니다. 운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각계각처에서 정법과 수행, 가람수호, 사회복지 등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한국 불교 비구니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입제식 법문에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현대사회는 정신적 의지처가 절실하다며 이들의 괴로운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면 부처님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특히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보급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제는 전법 포교도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며 전법 내용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님은 젊은 세대들의 사고와 정서를 이해하고 눈높이에 맞게 전법 포교를 해야 한다며 선명상을 통해 대중들이 불교를 만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젊은이들의 사고와 젊은이들의 어떤 정서에 맞게 거기에 각색해서 부처님 법을 그 눈높이에 맞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럼 미국에서, 유럽에서 유행하는 이 명상을 그러면 조금만 내용을 충실하고 각색해가지고 얹어버리면 명상하러 들어와서 불교를 만나겠다. 특강에 나선 제19교구본사 화엄사 교구장이자 BBS 불교방송 이사장 덕문 스님은 명성 스님이 강조한 모든 일에 진실하라는 즉사이진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한국 불교가 변화하는 시대에 올바르게 대응하고 있는지 화두를 던졌습니다. 덕문 스님은 세상과 교류하며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한국 불교가 우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근본적인 성찰을 가져올 수 있는 해안을 갖고 불교계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종단에 있는 모든 조직과 인적 자원을 총화 흡수할 수 있는 플랫폼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 우리가 명견만리 중지동천 멀리 내다보는 해안을 통해서 우리가 대중의 뜻을 모은다면 우리가 종단의 발전과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운문사 승가대학 출신 비구니 스님들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화엄사 교구장 덕문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종단이 추진하는 종책 사업을 이해하고 한국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화두로 삼아 각자의 수행처에서 전법 포교에 전념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의 발전을 BBS 뉴스 류기한입니다.